밤 하늘을 봐, 아직. 어, 너무 좋다. 강아지, 오빠! 너무 멋있어, 너무 멋있어. 이야, 강아지 짱 멋있네, 진짜로. 얼른 가야 돼. 저기요.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내일 목공 작업 하러 가거든요. 근데 뭔가 웬 바닥을 한번 사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붙이고 오늘 왔어요. 그치? 혹시 비켜보세요. 무거우시네. 아니라 들어오는 거였어. 물이 없는 줄 알고 사왔는데 물이 있었어요. 저번에 챙겨놓은 거 안 먹었었나봐. 너무 좋아. 그럼 크지? 저번 캠핑도 초킹 좋았거든요? 근데 이게 바다 앞에 오니까 진짜 대박이야. 형이 좀 봐봐. 형이도 좀 봐봐. 진짜 귀엽게 생겼다, 강아지. 응.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. 바람 소리가 너무 무서워. 오늘 윈디에서 바람이 좀 세다고는 했거든요.
근데 너무 심한데? 제가 지금 우산도 없어서 밖에 못 나가고 있어요. 오늘 비가 올 줄은 몰랐어. 그치?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. 그치? 그래도 우리는 괜찮지, 이쁘니?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? 진짜 완전 보들보들하고 배고잖아. 진짜 잠 잘 올 것 같아. 그치? 오지 강아지야! 우리 강아지야! 나도 미쳤어. 오늘은 폰타나 수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 종류가 세 가지인데 이것들은 컵 수프라고 머그컵 용이고요. 이게 전용 머그컵이거든요. 아 미안해. 강 깼어. 이것들은 컵형. 얘네는 전자레인지용 액상 수프고요. 이거는 내돈내산입니다. 크루통을 제가 쿠팡에서 사왔어요. 이거 뭐야? 여기가 소나무 숲이라 나무 가지가 천장에 떨어졌는가 엄청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네. 잠깐 나가왔는데 뭐 안 보이거든요? 아 너무 배고파. 지금 배고파서 약간 힘이 없어. 본격적인 저녁을 먹기 전에 컵형을 하나 먹어야겠어요.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완성이라고 합니다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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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. 이렇게 완벽했다. 약간 달달하게 스위트콘 컵스프를 먼저 먹어볼게요. 오, 스킨도 들어있어. 여기 안에 선이 있어요. 나 같은 애들한테 딱 좋구만. 사방 같이 차. 오, 이쁜 차. 쫄쫄쫄쫄. 오늘 주세요. 뜨거운 물 붓고 잘 저어서 1분 뒤에 먹으면 된다네요. 달짝지근하다. 사실 제가 이거를 트렁크 열고 바다를 보면서 먹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어. 트렁크 열면 비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콘이 들어있어요. 귀여워. 아. 지금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색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저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줄 알고 왔거든요. 왜냐? 나에겐 불사조가 있으니까. 기름 타. 와. 아, 너무 많이 쓸 것 같아. 이거는 등심 돈가스고 이거는 치즈 돈가스예요. 아 이거 섞으면 안 되는데 그릇에 올리고 섞어야 제맛인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벌써 어두워졌네. 이제 다 익은 것 같아. 제가 마침 판이 있지 뭐예요. 기름을 좀 뺀 다음에 먹을게요.
지금 돈가스에 어떤 거를 먹을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. 이렇게 총 4가지 맛이거든요. 근데 돈가스에는 머쉬룸이 낫겠죠? 하나를 안 꺼내서 먹어볼게요. 오늘은 경양식 돈가스 느낌을 내보았습니다. 돈가스를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도 될 것 같아. 경양식 돈가스에는 스프가 꼭 나오잖아요. 짠. 아, 크루통 깜빡했어. 그냥 이렇게만 먹어볼게요. 크루통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네. 그래, 이거지. 저는 크루통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빵 조각이 잘라가지고 직접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편하게 팔아요. 아까 마늘바게트 맛이 나가지고 왜일지 했더니 크루통 갈릭 파슬리였어. 좀 굳었어. 그래도 이렇게 꽉 차 있답니다. 샐러드. 밥. 단무지. 오늘 메뉴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샐러드까지 완벽했다. 이 소스가 샐러드랑 밥에 이렇게 살짝씩 묻잖아요. 이 부분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? 돈가스랑 먹을 때는 크루통을 안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이 갈릭 맛이 돈가스 맛을 약간 해친다 할까? 왜 이렇게 국밥 먹는 거 같냐? 바람소리가 미쳤어요 지금. 항상 캠핑 예약하기 전에 윈디를 보고 좀이라도 바람이 세다 싶으면 최대한 바람이 안 부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가보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나는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.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어. 설거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밖에 추울 것 같아. 바람도 많이 불고. 나 갔다 올게. 강이는 관심이 없어요. 갔다 올게. 검지라고? 어? 어딨지? 여기 있다. 강아지 꼬마나 먹을까요? 강아지 싫어? 강아지 싫어 꼬마나. 아, 이 소리가 싫은지 뜯을 때 멀리 도망가 있어요.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래요. 왜 그러지? 귀여워, 우리 강아지가 아주 멋쟁이네. 강아지 진짜 알짜부렀네. 우와, 우리 강아지 눈 기지개 피는 거 봐봐. 뭐야, 귀여워. 긴가이 지금 귀여워.
또 사면 이거 증정용으로 주니까 얘는 꼭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제 너 왜 그래? 밖에 못 나가. 지금 밖에 겁나 추워. 깜짝 놀란다. 밖에 추워가지고 깜짝 놀래 강아지. 너 곧 약 먹어야 돼서 지금 밥 먹으면 안 돼. 약 먹고 줄게. 알겠지? 뭐야 거기 뭐 있어? 뭐 없을 텐데? 아 먹자. 와 바람 소리 장난 아니다. 광고주님 이제 치우겠습니다. 몬타나 몬타나 초점을 강요한다고. 귀여워. 이쁜이 30분만 기다려. 30분 뒤에 밥 줄게. 이쁜이가 야 이쁜이 이쁜이 이쁜이가 저번에 단열재로 창문을 가리니까 부피도 부피고 자꾸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커튼을 만들려고 사왔습니다. 아 옆에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? 그래라. 어때? 강이 없다. 아니 강이 강이 없다. 강이 없다. 강아지 없다. 아니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올라가는 거 아니야? 헐. 이거 다리미 필요한가 봐요. 마술사 매직 테이프라고 해서 테이프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약간 면 재질이어서 네 안 되나 봐요. 이거는 벽에 붙여서 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우선 이거라도 붙여볼게요. 여기 구멍 뚫었어요. 이만큼 잘라가지고 커튼을 만드는 거지. 원래 커튼 끝쪽을 옷수선 테이프로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그 안에 끈을 넣어서 저 고리에 끈을 걸려고 했거든요. 네,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. 주무세요. 나가주세요. 됐다. 됐어. 아저씨 됐어. 아저씨 꿍댕이. 아저씨. 아저씨 아저씨 꿍댕이요. 아저씨 좀 누워있을라 했는데 자버렸어요. 아저씨다.
우리야. 나. 왜 자꾸 옆으로 와, 근데? 또잉? 방에 누가 기다렸어? 이건 누나 거야. 이건 누나 거야. 건더기 한 방울도 놓치지 않겠어. 전자레인지용은 좀 더 꾸덕한 느낌이에요. 로스티드 비프 크림 스푼. 감자가 씹히는데? 이건 진짜 내 거야. 형이 이 자리가 따뜻해. 일로 와. 자. 짜다지? 짜다고 이렇게 밖에 보는 거야.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 보는 거야, 강아지야. 밖 하늘을 봐, 강아지. 떨어져, 떨어져. 앉아. 진짜? 앉아. 없어, 다 먹었어. 없지? 다 먹었지? 없지? 끝났네. 왼발. 오른발. 왼발. 오른발. 아이고. 오, 강이도 밖에를 봐. 저 봐보세요. 저기 뜬데 보아보세요, 뜬데. 여기서 밖에 바람 쐬. 앉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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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떨어져 떨어져. 기온이 어제보다 10도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밖에 완전 칼바람이에요. 어제는 약간 시원한데 그냥 바람이 센 정도? 근데 지금 밖에 너무 추워. 아, 오늘 산책 못해. 너무 추워. 진짜 추워. 큰일 나. 추워 추워. 오늘 큰일 나. 강아지가 왜 밥은 안 먹어? 껌만 먹어? 껌 절반 남은 거 눈에 줄까? 알았어. 아이씨 좀만 앞으로 가봐요. 껌 먹었어? 언니 껌 먹으니까 이거 조용해진 거 봐라. 지금 10시 반인데 여기 퇴실이 11시 반이거든요. 10시 50분쯤 퇴실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어제 밥 먹고 커튼 이거 좀 한 다음에 잠깐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10시간 잔 것 같은데. 왜? 안 앉은 게 아니야? 왜? 왜 자꾸 스포 그릇 앞에서 이래요. 어? 좀 자고 이제 준비하자. 지금 강이가 갑자기 밥을 먹어서 좀 기다렸다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높아? 여기. 아, 너무 좋다.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.